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세인트 조지 스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학교는요, 1896년도에 로드 아일랜드 주에 설립된 학교이고요. 약 370명의 재학생이 있고, 보딩 비율은 약 85%, 또 국제 학생 비율은 약16% 정도 되는 학교입니다. 아름다운 캠퍼스로도 굉장히 유명한 학교여서요, 세인트 골저스라는 명칭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. 코스들로는 약 115개 정도의 코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. 그 중에 어드밴스드 코스들은 약 20여 개 정도 됩니다. 이 학교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세일링 프로그램이 있는데요. 제로 니모라는 70풋 정도 되는 배의 이름이 있고요. 이거는 약 6주 동안의 항해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. 학생들이 직접 배를 타고 나가서 캐리비안 해나 뭐 메디터레니안, 이스턴 시보드로 항해를 나가서요. 실전에서 해양 수업을 하고 생물 또 지리 등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그니처 프로그램입니다. 또 많은 월드 랭귀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. 그리거, 라틴어, 그리고 차이니스, 스페니쉬 등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. 이 학교의 대학 진학률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텐데요. 이거 제가 표를 보시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2017년도에서 20년도 약 3년간의 대학 진학률을 보시게 되면요. 졸업생은 3년 동안 약 280명 정도 학생들이 졸업을 했는데요. 그 학생들이 진학한 대학 진학률을 보시게 되면요. 브라운에 1명, 코넬에 2명, 다트머스에 4명, 하버드, MIT, 프린스턴, 스탠포드, UCLA에 각 1명씩, 그리고 UPenn에 무려 5명, 예일에 3명의 진학한 수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학교의 지원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텐데요. 이건 제가 표를 보시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학교는 SSAT 사이트의 SAO 지원서를 받고 있고요. 지원서와 함께 학생 에세이, 부모님 질문지를 제출해야 됩니다. 또 스카이프 또는 줌으로 인터뷰는 진행이 되고요. 성적표는 최근 2년간 성적표와 현재 학년 성적표까지 제출해야 됩니다. 또 추천서로는 영어 선생님, 수학 선생님, 그리고 교장 선생님 또는 카운슬러 촌철서까지 제출이 필요하고요. 시험 점수는 SSAT 또는 ISE, 국제 학생들은 토플 점수까지 제출이 필요합니다. 또 Graded Writing 샘플도 필수로 제출해야 되고요. 꼭 선생님의 코멘트와 점수까지 나와 있어야 합니다. 또 퍼스널 추천서도 제출이 가능한데요. 이거는 학생이 제출을 원할 시 옵션으로 제출이 가능한 항목입니다. 여기까지 세인트 조지 스쿨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. 이 학교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